야옹야옹님 안녕하세요. 농협이 10년 기한 진단비가 저렴하더라고요. 이번 달까지 해서 참 다행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500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번 달 안에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추천해드립니다. 자, 김한이 현대나 KB 메디친 별로인가요?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비싸고 보장 내용도 썩 농협이랑 DB에 비해서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농협 DB 쪽으로 많이 해드리고, 뭐 현대나 KB 메리트 쪽도 원하시는 사람들 해드리긴 하는데 딴 데 비교해도 아무래도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농협 DB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보호망이 농협 하나나 가입했을 때보다, 아니면 DB 하나나 가입했을 때보다 같이 혼합 설계해서 가입을 하는 부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저희 영상 보시고 나머지 질문 주신 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 보호망이 지금 영상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휘르르 뽕! 자, 여기 보시면 30세 기준으로,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D사의 건강보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20년나 90세 만기입니다. 자, 남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12만 4천원 정도 나왔고요. 여성분들은 12만 6천원 나왔어요. 보험료가 많이 비싸죠. 자, 일단은 상해 후유장에 1억씩 같이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진단비 같은 경우, 네,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암은 5천만원, 그리고 지금 554 플랜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사암 4천만원, 내혈관 2천만원, 이제 보장 내용은 똑같이 했습니다. 이게 여성분들이랑 남성분이랑, 그리고 일단은 양성 내종양 1천만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1천만원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천만원, 2천만원인데 왜 1천만원 넣어드렸냐? 1000만원 넣어드렸고 나머지 1000만원은 일단 밑에 심장질환에서 여기서 심장판막, 염증계, 그 다음에 순환계, 근데 전도계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요렇게 넣어드렸고, 뭐 골절 진단금, 치아 파절 제외 40만원과 치아 뭐 깨물어서 치아가 파절됐다 10만원, 근데 화상 진단금, 이거는 심재성이죠, 심재성, 근데 심재성 2도시에 보장이 되는 화상 진단금 50만원 넣어드렸어요. 일단 둘 다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치료비 같은 경우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100만원, 그 다음에 계속 받는 표적 항암 7천만원, 그 여기다가 항암 양성자 그 방사선 치료비가 2천만원, 그리고 표적 항암 방사선이 2천만원 똑같이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술비 같은 경우는 주요 심내 5대 혈관 및 양성 내종양 1000만원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질병 수술비 각각 50만원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질병 1호종 수술비도 같이 1종 20만원, 2종 30만원, 3종 200만원 이렇게 해서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혈모 세포식이나 짜잘한 거 다 넣어드렸습니다. 자, 다 넣은 금액이 20년당 90세 만기로 30세 여성 남성 기준으로 일단 보험료가 여성분이 좀 더 비싸네요. 왜냐면 수술비가 여성분이 좀 더 비싸요. 그래서 12만 6천원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은 2천원 저렴한 12만 4천원으로 가입이 된다. 네, 요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부분 더 확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단금은 5천만원, 그래서 유사암 4천만원, 그래서 내혈관 허혈성 2천만원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골절 다 넣어드렸습니다. 이건 DB 손해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수술비, 그 다음에 일배책 다 넣어드렸습니다. 다 넣은 금액이 거의 다 보면 보험료가 얼마죠? 여기 보시면 12만 4천원 남성분은, 여성분은 12만 6천원이다. 그래서 보험료가 좀 더 비쌉니다. 자, DB만 했을 때가 일단은 여성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남성 여성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농협만 따로 했을 때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30세 여성과 남성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N사 20년나 90세 똑같이 보장 구성을 거의 다 비슷하게 했어요. 자, 상해 후유장애 1000만원씩 최저 금액으로 해드렸고요. 상해 사망 5000만원, 요게 원래 18일날 1억 5천원 올라갔는데 아직 담보가 축소가 안되고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달 4월 1일부터는 상해 사망이 5000만원에서 아무래도 1억 5천으로, 1억에 대해서 보험료가 더 올라간다. 그리고 무해지 보험료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요. 자, 밑에 볼게요. 일단은 암 5천만원, 아까 전에 DB랑 똑같습니다. 단지 흠이라면 DB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554, 내혈관 허혈성 5천만원, 유사암 4천만원인데 농협 같은 경우는 일반암 5천만원인데 유사암이 4천이 아니고 2천밖에 가입이 안 된다. 그 내혈관 허혈성 1000만원씩, 근데 일단은 기타 부정맥, 그 다음에
뭐 아이사식구 요런 부분이 1,000만 원 가입이 된다. 요게 좀 장점이에요. 그리고 골절진단금, 치아파절 제외, 이거는 DB랑 똑같고요. 네, 5대 골절이 10만 원이 더 늘어났고요. 화상수술비는 아까 DB는 50이었는데 농협은 20만 원이다. 자, 나머지는 내혈관 허혈성 수술비를 1,000만 원씩 넣어드렸어요. 아까 DB는 빼드렸는데. 그리고 질병 수술비가 50이다. DB는 30인데. 그리고 5대 장기 각마이스 짜잘한 거 다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일배체 1억 이상 구성을 해드렸고요. 보험료가 12만 9천 원이에요. 남성은. 아까 DB 같은 경우는 12만 4천 원인데 5천 원이 N사가 좀 비싸다. 그 두 번째는 여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DB 같은 경우는 12만 9천에서 보험료가 비싸지만 일단 농협 같은 경우는 11만 4천 원으로 DB보다 일단은 만 5천 원이 만 몇 천이죠? 잠시만요. 12만 6천 원이니까 11만 4천, 만 2천 원이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농협이 DB보다는 여성분들은 농협이 더 낫고 그 다음에 남성분들은 DB가 좀 더 낫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암 5천에다가 뭐 유사암 뭐 2천이든 4천이든 뭐 20년나 90세만 개한데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험왕, 도대체 단독으로 설계했을 때는 남성은 DB가 더 저렴하고 여성은 농협이 저렴한 거 알겠어. 그런데 암 5천에 유사암 뭐 2천, 4천 이렇게 넣으면은 보험료가 12만 9천 원인데 이거는 말도 안 돼. 너무 보험료가 비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보호망이 단순하게 일단 비교를 하고자 저 보호망이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보호망이 추천하는 농협 DB 쪽에서 혼합 설계했을 때가 과연 단독으로 12만원대, 아까의 DB 같은 경우도 대략 12만원대 나왔고 농협 같은 경우도 남성은 12만 9천원, 여성은 11만 4천원, 거의 11만원대에서 12만원 정도 나왔잖아요. 그저 보호망이 얘기한 대로 농협 DB, DB 농협, 몽디 플랜으로 혼합 설계하면 어떤 부분들이 장점이 있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휘르르 뽕! 자, 여기 보시면 30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저 보호망이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농협 같은 경우는 일단은 49,220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DB 같은 경우는 67,203원 나왔어요. 23원 나왔어요. 일단 두 개 합치면은 뭐 농협을 일반 상에서 아마 5천 최저로 해드렸고 그 다음에 DB 같은 경우는 1억까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두 개 다 합치면 이제 상해 후유장애가 1억 1,000만 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밑에는 일반암 3,000만 원, 그 다음에 유사암 2,000만 원, DB, 농협에다 해드렸고, 이제 DB 같은 경우도 일반암 2,000만 원, 소외암 2,000만 원. 아무래도 보험료는 암진단금은 농협이 좀 더 저렴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오른쪽에 오시면 일반암 5,000, 유사암 4,000. 아까 DB랑 거의 다 보험료가, 보장한도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요렇게 넣어드렸고요. 그 내혈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농협이 2,000만 원, 그 DB는 양성 내중량 1,000만 원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정맥, 이제 특정 심장질환 진단비는 농협에 1,000만 원, 그 DB 같은 경우는 각각 1, 2, 3 해가지고 1,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그래서 일단은 심부전은 1,500만 원, 기타 부정맥은 1,000만 원, 허혈성은 2,000만 원 가입이 되신다. 자, 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는 농협이 좀 더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DB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질병 수술비가 30만 원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 같은 질병, 그다음에 여성분들의 임시출산 제왕적인 요식음 치액 요렇게 해서 보장이 되다 보니까 특정 엔데까지 넣어드렸어요. 빼면은 10만 원대 초반이 나오고요. 특정 엔데까지 넣어드렸는데 아까의 DB나 농협 단독으로 설계했을 때보다 보험료나 보장 면에서 좀 더 좋다. 네, 그래서 골절 진단금 30만 원, 20만 원 농협으로 해드렸고 거기다가 중대한 화상 부식까지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 DB 같은 경우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넣어드렸고 계속받는 표적 항암 이것도 같이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누수 50만 원, 그 외에 50만 원 제외돼서 이 모든 게 보험료가 얼마였죠? 오른쪽에 보시면 11만 6천원으로 가입이 된다. 특정 엔데까지 119대까지 넣어서 그런 거고요. 특정 엔데 빼면 10만원 초반으로 가입이 된다. 그래서 농디를 플랜으로 하면 아까 DB 하나로 했을 때보다 보장은 더 저렴하고 만원 정도, 그리고 보장도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자, 농협 하나만 해도 11만원대 나왔는데 농디로 혼합 설계하니까 보험료가
비슷비슷하지만 11만 초반대니까 보험료는 비슷하지만 아까 농협 하나만 했을 때는 유삼이 2천인데 여기서는 4천만 원이고 특정 N대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농디플랜이 보험료가 고급형이 더 저렴하다. 보험왕님 근데 저는 보험료가 11만 원대면 약간 부담이 돼요. 좀 저렴한 플랜은 없을까요? 그래도 저 보험왕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실속형 일단은 농디플랜으로 해서 30세 여성 20년 나 90세 만기로 물론 30년 하면 보험료가 더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20년 나 90세 만기에 드니까 8만 3천원이다. 뭐 30년 나 90세 만기 하면 눈속임으로 바뀐다고 하면 6, 7만원대도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20년 나 90세 만기로 해서 8만 3천원 나왔다. 그래서 왼쪽에 뭐 농협 2천만원 뭐 집이 1천만원인데 그런거 보험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른쪽만 보세요. 8만 3천원 밑에 일단은 상해사망 후유장에 5천만원 넣어드렸고 일반한 3천만원 유삼 3천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일단은 내혈관 2천만원 양성내종양 1천만원 그리고 허혈성 2천만원 신부정증 1500만원 그 다음에 I49 1000만원 넣어드렸고요. 상해 수습이 50만원, 질병 수습이 30만원, 1호종 수습이 20, 30, 200, 500, 500 이렇게 들었어요. 5종 같은 경우 1000만원 해도 되는데 4, 5종은 관여 수술이 많아서 보장받기 극히 드물다. 그래서 1, 1, 2, 3종 쪽으로 좀 포커스를 뒀고요. 주요 심내 5대 혈관 및 양성 내종양 수습이 1000만원 넣어드렸고 5대 장기이식, 각막이식, 조혈모 세포이식 전부 다 2천만원씩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하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계속받는 표적 항암 이거 다 넣은 금액이 보험료가 83,453원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비교한다고 하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고급형으로 하시면은 보험료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116,000원 그리고 실속형은 83,000원이다. 차이는 암진단금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수술비에서 특정 N대가 넣느냐 안 넣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DB 하나, 농협 하나로 했을 때보다 농, 디, 디, 노 이런 플랜으로 해서 실속형은 8만원대 더 저렴하게도 가능해요. 그리고 일단은 고급형은 11만원 초반대 그래서 암 5천, 유사암 4천, 내혈관 허혈성 2천만원, 기타 부정맥 1천만원, 질병 수습이, 상해 수습이, 종 수습이, 거의 다 특정 N대 119대까지 모두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입하면 나중에 살아가는데 보험에 아쉬움을 못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혼합설계, 혼합설계 뭐 3개, 4개 찢어서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관리도 힘들고 보험금 청구할 때도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더 머리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개 정도만 혼합설계하면 매우 만족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